들어오세요. 적재의 야간 작업실입니다. 평소와는 조금 다른 금요일이잖아. 문득 네 생각이 나더라. 평소보다 더 여유 있는 금요일. 너는 어떻게 보낼까? 어디야? 지금 뭐해? 안녕하세요. 보고싶쇼의 호스트 몬스타엑스 민혁입니다. 프로필 사진 눌러서 알림 받기를 눌러두시면 온에어 5분 전에 알려드립니다. 마음에 드는 노래에는 좋아요를 눌러두세요. 뮤직 앱 바이브에서 언제든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나우. 적재의 야간 작업실. 안녕하세요. 야간 작업실의 호스트 적재입니다. 첫 곡은 Our City의 Good Time이었습니다. 연휴 중간에 있는 금요일이에요.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시나요?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주말이나 연휴 같은 날이 크게 상관없는 그런 일상을 보내고는 있지만
그래도 연휴가 되면 기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좋은 연휴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의 얘기들도 보내주세요. 샵 7117번 문자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한 통에 100원이고요. 야간 작업실 말머리 꼭 달아주시고 불리고 싶은 이름, 닉네임 꼭 같이 보내주세요. 새해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님입니다. 올해 1월 1일에 했던 다짐이 있는데 1월 2일에 까맣게 잊었거든요. 얼마 전에 문득 생각난 거예요. 너무 민망했는데 친구가 설이 진짜 새해라고 해서 설날을 디데이로 삼았어요. 설날부터 하루에 두 끼만 먹기, 밤 10시 이후로 안 먹기 완전 다짐했어요. 제가 스스로의 약속 지킬 수 있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라고. 아, 그 빠른 생일 어떤 그런 저로서 설이 진짜 새해죠. 잠깐만, 음력으로 설에 1월 1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설 전에 태어나면 빠른 생일이고 설 이후에 태어나면 빠른 생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해에 그죠? 그래서 제가 1월 26일 날 태어나서 제가 음력으로 12월 19일이란 말이에요 그 해에. 그래서 저는 설이 진짜 새해라는 거를 누구보다 많이 경험한 사람으로서 진짜 새해 맞고요. 설날부터 하루에 두 끼만 먹기, 밤 10시 이후로 안 먹기는 솔직히 얘기해서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설날에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는 그런 음식으로 약속을 하기보다 뭔가 운동을 더 추가를 한다거나 이렇게 뭘 안 먹고 안 하고 이러는 거는 솔직히 좀 쉽지 않거든요. 저의 경험으로 미뤄봤을 때 그렇지 않나요? 설날에 맛있는 거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설날에 떡국도 먹어야 되고요. 또 뭐 먹죠? 설날에 참치요? 갈비찜. 아 맞네. 갈비찜, 잡채, 뭐 그런 뭐 과일들, 전들. 이거를 다 포기하고 10시 이후에 안 먹겠다고요? 자다가 일어나면 생각나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근데 또 뭐 하여튼 스스로의 또 약속을 또 한 게 있으시다고 하니까 화이팅. 이분에게는요 또 설이니까요 교촌치킨 허니순살 외지 감자 세트 보내드릴게요. 소름소띠님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친구들이랑 신점을 보러 갔어요. 4명이 봤는데 우리 합은 둘이 맞고 둘은 잘 안 맞는다고 뭐라고 했거든요. 4명이서 봤는데 합이 둘은 잘 맞고 둘은 안 맞는다고 했대요. 근데 찐으로 둘이 맨날 싸운단 말이에요. 웃겨서 거기서 깔깔 웃었어요. 이런 거 정말 좀 신기함. 크크. 신점. 저도 근데 미신을 안 믿는 편이긴 한데 언제 한번 친구가 신점을 보러 간다 그래서 야 그러면 나 내 것도 한번 물어봐줘라. 저는 태어난 시간을 잘 모르는데 그때 아빠한테 연락드려서 태어난 시간이랑 뭐 이런 걸 이렇게 알아서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보러 갔어요. 갔는데 그 거기 계시는 신점 봐주시는 분이 저는 처음에 사주인 줄 알고 사주라고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알고 보니 신점이었던 건데 근데 그분이 그 제 얘기를 이제 친구가 물어봐달라고 해서 그래서 너 친구가 아닌데 왜 물어봐? 그래서 친구 맞는데? 근데 제가 이제 팔구잖아요? 그래서 소름! 거기서 소름? 그리고 얘가 눈이 좀 처졌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소름. 근데 얘가 여름에 잘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여름 그냥 더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름에 잘 됐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런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소름 돋았던 어떤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는 미신을 진짜 믿지 않는데 뭔가 그렇더라고요. 재미는 있더라고요. 재미있다. 그 정도 신기하네. 이분이 또 이 4명의 또 그런 거를 잘 보셨네요.
맨날 둘이 싸우고 둘이 잘 맞는 어떤 그런 친구를 딱 붙였네. 아무튼 소오름 돋는 소띠님한테는요. 그러니까 소름 돋더라고요. 이분에게는 던킨 뭐 이런 걸 다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들으면서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죠. 적재가 사랑한대 정승환의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듣고 함께 할게요. 살랑 춤추는 겉은 당한 가득한 햇살 난 멍하니 앉아 전화만 보네 엄지 손가락 아래 참 좋았던 지 야간 작업실. 즐거운 음악을 찾으신다고요? 잘 오셨습니다. 좋은 음악으로 텐션을 휙휙 올려보는 신나는 이 시간 적재가 사랑한대.
어떻게 다시 어떻게 그냥 가요? 아 원래 박수와 함성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약간 스포 다 왔습니다. 이거 제목 맞추는 사람에게는 선물 드립니다. 제목을 맞추시면 선물 드려요. 이거 어? 이거 이런 거 하지 않나요? 놀토에서? 잠깐 틀어주고 맞추는 거? 그죠 그죠. 뭐게요? 네,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여러분의 음악적 갈증을 풀어보는 바로 그런 시간이죠. 앨범 하나를 다 들으면서 한 곡 한 곡 얘기를 해보는 적재가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자, 아까 잠깐 스포를 해드렸던 오늘 함께 얘기해볼 뮤지션은 바로 김동률 선배님의 모놀로그 앨범이에요. 아, 이 앨범은 진짜 왜 이렇게 요즘 다시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또 찾아서 엄청 듣고 또 진짜 정말 좋다 명반이다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은 들어보면서 얘기를 나눌까요? 첫 곡이 출발이네요. 바로 아까 스포했던 그 노래입니다. 몇 분이 맞추시지 않을까? 맞추셨지 않았을까? 댓글로 확인해가지고 그래 박제해야지 맞추신 분들. 아주 멀리까지 제가 알기로 이 휘슬이 하림이 형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홍준호 형님의 이 멋진 기타 되게 열심히 카피했던 기억이 있어요. 공연 때 아 솔로 이 솔로 와 컴프레서가 잔뜩 걸려있는 일렉 기타가 이 소리 이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들었을 때 그래서 되게 많이 따라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이때 홍준호 형님이 기타를 치신 거 없기도 하니까 또 저에게 있어서는 진짜 저의 롤 모델이셨고. 쳐줄 테니까 촉촉한 땅바다 앞서간 발자국 처음 보는 하늘 그래도 난 익은 길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근데 저는 아직도 궁금한 게 오케스트라를 엄청 잘 활용하시기로 유명한 분이 이 곡은 그냥 미디 프로그래밍으로 스트링을 이렇게 작업하신 게 다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아직도 궁금해요. 이거 뭐야 이거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 내가 잘하고 정든 이 거리를 안 가끔 다음 곡 들어볼까요? 저의 이 앨범에서 최애 노래입니다. 진짜 이 앨범에 명곡들이 많지만 저의 딱 하나만 딱 고르라면 저는 이 노래를 꼽을 것 같아요.
없지만 네 마음이 그 누구보다 너무 알 것 같아서 그냥 보내주는 게 널 위한. 아, 이 준호형님의 슬라이드 바 기타는 이게 아마 분명히 김동률 선배님이 디렉션을 주시고 또 했을 텐데 이 슬라이드 바로 이 뭔가 그 선율이 흐르잖아요. 화음으로 이런 주법이 그 발라드 장르에서 일본 쪽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또 팝에도 가끔 등장을 하긴 하는데 가요 중에서 이렇게 슬라이드 바에 자 잠시만요. 자 이제 곧 나오잖아요. 이 라인이 뭔가 어떤 이 곡의 트레이드마크란 말이에요. 이렇게 앞에 나와서 곡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딱 분명하게 잡아주는 이런 연주는 아마 그것 마려가 처음이지 않을까. 이것도 그래서 진짜 많은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이 노래를 듣고 나서는 심심하면 기타 녹음할 때 슬라이드 바를 꺼내긴 했죠. 이게 콰이어가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그 빅마마 선배님들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슬라이드 바가 안 나와. 3절에 그렇죠. 요런 디테일. 다음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3번 오래된 노래. 아, 빅마마 맞다고 하네요. 콰이어. 그래서 이 노래 오래된 노래를 또 이제 카피를 하면서는 기타로 잡을 수 있는 코드의 개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이 코드가 듣기에는 굉장히 쉽고 간단한 진행이지만 안에 디테일이 굉장히 있거든요. 이 그 기타 코드를 좀 이렇게 깊게 잡느냐, 가볍게 내음만 갖고 잡느냐, 좀 한 옥타브 위로 잡느냐, 뭐 이런 것들 약간 고난이도의 좀 높은 레벨의 코드를 꽤 많이 여기서 홍준호 형님이 잡으셔요. 이런 것들이 어린 어떤 적재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아 이게 F 메이저를 여기서도 이렇게 잡을 수 있구나. 그리고 뭐 G 오버 F를 이렇게 해가지고 나인음을 섞어서 뭐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하면 이런 코드가 되고. 네, 실제로 오래된 노래에 나오는 코드들입니다. 샵나인. 여러분의 감성을 제가 방해하고 있죠? 숫자들로. 널 떠나보내고. 근데 이때 손톱을 자르셨는지 뭔가 살의 소리가 많이 나네요. 클래식 기타인데도 약간 그 삭삭하는 손톱 소리가 없고 굉장히 뭉툭한 살 소리가
강하게 나죠. 나 너를 들려주게 되었지. 참 사랑했다고 아팠다고 그리워한다고 우리 지난 추억에 기대어 노래할 때마다 네 맘이 어땠을까 라디오에서 길거리에서 들었을 때 부풀려진 맘과 꾸며진 말들로 행여 너 두 번 울렸을까 참 미안해 이렇게라도 다시 너에게 닿을까 모자란 마음에 멋지게 뱉어냈던 말들에 그 얼마나 힘들어했을지 전쪽 자 야 좋습니다. 다음 곡 한번 들어볼게요. 4번 트랙 점프 기타의 룸리버브가 간거 이거 그리고 제 기억에 노바드가 아니라 이게 뭐야 점프가 편곡이 제이리 형이었던 것 같은데 맞네요 편곡 정제일 제이리 형 특유의 드럼 소리예요 제이리 형이 작업하시는 드럼 소리예요 해야 하는 일은 많지만 자리 손에 잘 안 잡혀 하고 싶은 일이 많았었는데 웬일인지 다 시시해 아직 모든 게 신기한 내 스무 살 때처럼 새로운 내일에 설레하며 가슴이 뛰고 싶어 이제는 나를 깨우고 싶어 또 다른 나를 찾고 싶어 어디서부터 무엇부터인지 몰라도 한번 달려가 볼까 벌컥 저지르는 용기와 두둑한 배짝을 갖고서 열정에 가득 차 나를 불사를 그 무언가가 필요해 짜릿한 반전은 기대하지 않아 그저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한 번쯤 가고 싶을 뿐 땀에 흠뻑 젖은 채로 쓰러질 듯 숨차도 뭔가 해냈다는 뿌듯함에 한바탕 웃고 싶어 이제는 나를 깨우고 싶어 또 다른 나를 찾고 싶어 너무 좋잖아 어디서부터 무엇부터인지 몰라도 지금부터라도 너는 늦기 전에 아하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노래가 타이틀곡이었네요 다음 곡 한번 들어볼게요 5번 트랙의 아이처럼 이 노래가 그때 제 기억에 우결에 나오면서
그 알렉스 그분의 어떤 에피소드에 나오면서 대박이 완전 나가지고 어딜 가도 아이처럼이 나왔던 그런 기억이 나요. 우결을 안다는 거는 이제 제가 저는 이제 포기했어요. 이게 이제 아재의 길을 걸어야겠다라는 어떤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항상 막내였던 내가 아니다 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늦었죠? 너무 늦었는데 이제라도 이제 인지를 했다는 게 어디예요? 믿어지지가 않아서 너무 좋아서 너무 멋져서 눈을 뜨면 다 사라질까봐 잠 못 들어요. 드르르르르 이렇게 앞부분은 나일론 기타로 부드럽게 솔로를 하고 뒷부분은 일렉 기타가 나오는데 아, 그 솔로가 또 여기까지 듣고 넘어가야지. 주고 싶은데 받고 싶은데 남들처럼 할 수 있는 건 다 함께 나누고 싶은데 좋네요. 다음 곡 들어볼게요. The Concert. 이 곡도 약간 제이리 형의 느낌이 나는데요. 맞네요. 수없이 많은 날들을 꿈꿔왔네. 결코 닿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바로 그곳에 서 있네. 캄캄한 무대에 올라서서 떨리는 두 손 꼭 잡고 눈을 감네. 오랜 세월을 묵묵히 기다려준 널 만나러 갈 시간. 마음에 떠도는 흠을 모아 한 소절씩 엮어간 멜로디가 가슴에 묻었던 생각들을 이제 너에게 보여줄 시간. 불이 꺼지고 내 등 뒤로 밀려오는 음악 소리에 천천히 검은 막이 걷혀질 때 신 조명과 환호 속에 나는 새롭게 다시 태어나고 수많은 마음이 하나 되어 우리들의 여행을 떠나네. 땀으로 온몸이 젖어가고 이제 어느덧 그 끝이 보일 때쯤 빛이 스치는 그곳에 앉아있는 너의 모습을 봤을 때 나도 몰래 터져나오 뜨거운 눈물. 리듬의 파도에 몸을 싣고 음의 향연에 함께 취해보면 수많은
마시며 땀을 식힐 때 저 멀리 날 부르는 내 목소리 오리를 한없이 감사하며 이별이 다음 곡을 들어볼게요. 노바디. 이 곡은 제 기억에 그 피아니스트 성함이 그 일본 그 진짜 유명한 분인데 아니에요 여자분인데 재즈 피아니스트 버클리 진짜 유명한 분인데 히로미 아 히로미만 라이브 영상도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와 히로미가 그 당시에 저도 이제 학생이니까 와 히로미가 김동률 앨범에 참여를 했대 알고 보니 버클리 네, 동창이었다고 컨트라베이스가 이렇게 나왔구나. 재즈 연주자분들이나 또 유명한 연주자분들의 솔로를 들으면 순간 이렇게 어디 한 공간에 확 빨려 들어갔다가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진짜 대가의 연주는 와 히로미의 솔로 어마어마한 다음 곡 한번 들어볼게요. 8번 트랙입니다. 뒷모습. 어? 반도네온인데?
어둠 속에 모질게 날 버려둔 채로 떠나네. 아, 단 한 번도 내 모습 돌아보려 하지 않았네. 잡으려 하면 할수록 와, 이 노래 너무 좋다. 왜 몰랐죠? 했었나? 한 발 그리고 또 한 발 내게서 멀어지는 뒷모습이여. 잘 가라는 인사조차 건넬 수가 없었네. 미안하다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아서. 반도네온 연주자가 안 나오네요. 난 그저 오래오래 보고만 있네. 아, 입을 열면 눈물이 터져버릴 것만 같아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멍하니 바보처럼 보고만 있네. 지금 붙잡지 못한 기타무라 사토시. 아, 후회할 걸 잘 알면서도. 그러네요. 첼로는 송영훈님이고 반도네온은 키타무라 사토시. 앨범에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트랙이죠. 다시 시작해보자. 일이 줄어만 같이
뭔가 그 이런 류의 발라드가 있잖아요. 이렇게 2절 B 파트에서 항상 새로운 파트가 등장하는, 김동률 선배님 음악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장치인데, 전 이런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고서 다시 후렴으로 돌아가는 연결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다시 돌아가죠. 리플레이도 마찬가지고 그 동률 형 선배님의 음악에 꽤 많이 등장하는 장치예요. 이런 것들 찾아보는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다음 곡 들어볼게요. 10번 트랙 멜로디. 멜로디 한마디 말보다 진실한 마음을 전하는 메시지, 아련한 기억의 조각들 어제처럼 되살리는 마치 마술 같은 이 멜로디, 언제 어디든 가슴을 맘껏 소리 메마른 거리의 풍경 하나하나에도 생명을 불어넣고 이야기 만들어줘. 이렇게 멜로디까지 김동률 선배님의 2008년에 발매된 모노로그 앨범을 쭉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진짜 명반이에요. 엄청 명반이고 다 오랜만에 다시 찾아 들으면 더 좋은 그런 앨범. 네, 최근에 듣고서 너무 좋아서 한번 다 같이 들어보고 싶었어요. 사랑한대 시간에. 네, 마지막으로 제대로 듣고 싶은 노래는 한 곡만 고르기 너무 아쉽긴 하지만 바로 그건 말이야. 네, 같이 들으면서 적재가 사랑한 데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힘들어하는 너에게 미안하면서도 애써 모른 척하면서 못나게 굴었었지. 되려 화를 내면서 먼저 돌아선 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내가 초라해서야. 그때 말야 조금 더 나를 믿어달라고 잡고 싶었지만 네 마음이 그 누구보다 너무 알 것 같아서 그냥 보내주는 게 널 위한 일일
무작정 너의 집 앞을 찾아가게 되었지. 나는 말야 아직도 너를 사랑하나 봐. 아닌 척 살아봤지만 내 마음 오늘도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요즘에 나는 기분이 완전 태도다. 이유 없이 들뜨고 기분이 좋아서 괜히 웃고 다니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좋은 일 있어? 라는 질문을 하고 나는 딱히 없는데 좋은 일이 생기려나 봐요. 이런 대답을 한다. 그러면 그 공기가 좀 화사해지는 기분이 든다. 이상하게 기분이 좋은 이유,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다. 그냥 아무 일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걱정도 근심도 고민도. 크게 좋은 일은 없지만 아무 일이 없는 것도 행복이란 걸 다시 깨달은 오늘도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still remember every inch of you, every corner of all your emotions, like we were meant to be together and last forever. What do I gotta do to get you out of my head? Cause baby, yeah, lately it's impossible to not replay the movie playing of me and you. Everything around reminds me of the love that we've been through. Yeah, yeah. But if I'm being honest, I've been thinking about it, how I'm supposed to move on. And I wanted to stay up and wanted mine. So how did she do? The good with the bad. So how did she do it? Tell me how you did it. I guess all I'm saying is in the end I don't think I could give up the good with the bad.작업실. 행운의 복덩이님의 오늘도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서액터와 뎁츠가 함께 부른 Eternal Sunshine이었습니다. 이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은 저도 많이 들어봤고 저도 많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좋은 기분이 태도로 또 넘어가는 건 괜찮은 것 같네요. 기분 좋은 어떤 그런 그 분위기를 만들면 사실 안 좋을 건 없잖아요. 더 좋으면 좋았지. 이 생각은 또 네 안 해봤는데 좋네요. 근데 또 사람이 또 기분 좋으면은 태도도 좋아지고 괜히 막 평소에는 기분 안 좋을 것 같은 일도 뭐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게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기분 안 좋을 때를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것 같고 또 사람의 기분이 안 좋을 때의 태도를 잘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또 보이더라고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기분 나쁜 기분이 안 좋은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다 티를 내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되고 그렇기도 한데 이렇게 좋은 기분은 태도로 나타내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행운의 복덩이님한테는요 배스킨라빈스에서 달콤한 선물 상자 보내드릴게요. 여러분의 좋은 일들 즐거운 일들 야간작업실에 나눠주세요. 적재 언더바 스튜디오 골뱅이 네이버.com이나 샵 7117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돼요. 적재 야간작업실 이제 저만 남을 시간입니다. 오늘 김동률 모놀로그 앨범 한번 들어봤고 네 정말 좋은 시간이었죠. 오랜만에 다비의 사랑이 지나가면 오늘의 끝곡으로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요. 네, 다시 한번 새해 복도 많이 많이 받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세요.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요. 안녕히 주무세요.
야간 작업실.